둘째 날 아침입니다. 네, 비가 오는데. 아, 너무 피곤해. 날씨가 호텔 밖인데 지금 날씨 보니까 오전 10시까지 소나기가 오고 오후 되면은 좀 그친다고 하는데 진짜 저 반신만 아무튼 비가 온다고 해요. 오늘 400발을 어제 300발 쏘고 손에 알이 베겨가지고 죽다 살아났는데 오늘 400발을 이렇게 잘 쏠 수 있을지. 우리 회원님 어떻습니까? 어저께 300발 테이핑을 좀 해야겠습니다. 손가락이 아파요. 아, 테이핑 드릴게요. 네. 테이핑. 네, 여기 있습니다. 테이핑. 이 손가락 테이프인데 이거 안 하니까 이 손에 물집도 안 피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9mm 탄 한 발도 드리겠습니다. 라면 경찰 잡혀가겠죠. 농담입니다. 또 이런 거 가지고 또 시비건 삽니다. 참고로 여기는 몽골 울란바토르 인근 사일장입니다. 요 박스는 챙겨갈 수 있다고는 하던데 한국에 가면 이거 팔더라고. 이거 한 박스 이거 얼마에 팔더라? 얼마에 팔아 이거? 네이버 스토어. 네, 빈 박스 팔아요. 요렇게가 요렇게 5,000원에 팔던데 제가 싸게 3,000원에 드릴. 아 그래요? 이거 팔아요 인터넷에 이런 거. 예. 저는 그때 그 공기식 코리아 대표님한테 이거 한 상자 얻어갖고 9mm 탄 50발 사가지고 다 채워. 가짜 탄 있잖아요. 무 아, 예. 전시용으로. 둘째 날 레인지 사격장에 나왔어요. 근데 아 비가 옵니다. 둘째 날 큰일이에요. 지금 비가 오는데 비가 아니고 지금 눈이에요. 지금 5월달에 비하고 눈하고 지금 섞여서 내려오고 하네요. 이게 몽골 날씨가 어제 같은 경우는 낮에 이 시간에 보통 한 12도 14도까지 올라가다가 오후에 한 18도 19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그냥 딱 사격 훈련하기 좋았는데 지금은 눈비, 지금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처음 왔을 때는 비였는데, 지금은 거의 눈 60, 비 한 40, 지금 이 상태라서, 와, 이거 오늘 교육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걱정이에요. 네. 저기 산 위에 눈이 쌓였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좋은 날씨. 저기 보세요. 와. 해야 되나? 이야, 저기가 한 2, 3km 정도인데, 오. 사격장. 아, 비가 그치고 있어. 하나, 둘, 셋. 천천히 그 월 느끼고 월에서도 점점 더 들어가는 구간 있잖아요. 그걸 느끼면서 자, 내린 위치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 지금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야 돼. 요 한 칸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안 될 확률이 없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거를 최대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지금 대비해 볼 겁니다. 자.
땅에서 받으니까 흥분이 시작해. 자, 왼쪽으로. 빠빠, 아, 날씨가 미쳤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비가 오더니만 날씨가 야. 아이 좋아. 날씨 좋아. 선크림 발라야 되겠다. 우와, 무지개 장난 아니야. 와. 아, 이렇게 선명한 무지개 처음 본다. 살면서. 저 무지개 끝에 가면은 저거 보석 보물이 있다고 하던데. 스트레스가 사실은 좋아서 그거를 한 30%에서 그러니까 4, 50%에서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팔을 갖다 놓고 이 둘 중에 어디가 편해? 나는 이게 좀 편한 것 같아. 푸시에 풀러 간 상태에서 살짝 드는 거 이게 왜냐면 그거는 지금 교육을 너무 크게 터치해주는거다가 팔을 약간 돌려주면 되는데 너무 여기에 힘이 팔을 안 올려도 상관없어. 나중에 안 올려도 상관없어. 처음 얘기 잘 맞아. 이렇게 힘이 자, 에임하면서 딸깍딸깍 시트 아이러리 스탠바이 빅! 지금 형 첫샷 더블 더블샷이셨어요? 더블 액션으로 갔어 땄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니, 체스트. 아 아닌데 싱글인데? 아 싱글이에요. 끝까지 보면서 쏘세요. 프론트사이트 보면서 딸깍딸깍 손 너무 풀지 말고 딸깍딸깍입니다. 자 지금 에임한 상태로 에임한 상태. 손가락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 들어가셔야 됩니다. 에임할 때 손가락 들어가셔야 돼요. 자 딸깍딸깍이에요. 자 손가락 어허, 이렇게 딱 잡고, 어, 들고, 어, 끝까지. 오케이. 자, 에임, 딱 들어가야죠. 자, 잠깐만요. 트리거가 콱, 콱 들어가요. 딸깍, 딸깍이야, 딸깍, 딸깍. 자, 스텔스. 넘어가면 안 되고요. 스텔스 딱 보고. 두 번째 샷도 빨간 게 보여야 됩니다. 빵빵. 어허이. 로드 앤 미그리. 월 느끼고 천천히 멀리 있는 거는 천천히 천천히 트리거 트리거 에임 그렇죠 트리거 트리거 천천히 더블로 지금 오전 교육 마치고 오후 교육 점심 먹어야 되는데 1시 반이에요 지금 1시 반인데 이제 오전에 제가 눈 온다고 했잖아요 지금 눈이 와가지고 완전 난리였는데 지금 1시 반 오후 날씨 한번 보세요 와, 이게 정말 총 쏘기 좋은 날씨 적당히 바람도 안 불고
햇살도 있긴 한데 어차피 뭐 햇빛이 직사광선이 지금 구름이 많이 껴있지만 그렇게 많이 내리쬐는 것도 아니고 또 결정적으로 바람이 시원합니다. 지금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하고 그 어저께는 정말 에임이 정말 안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2일차에 오늘 오전부터 그 그립 잡는 법이랑 트리거 컨트롤 그리고 파지법을 한 세 가지 정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맞는 파지법이 뭔가를 실제로 총을 쏴서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중에 제일 잘 맞는 기준으로 파지법으로 지금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5m 스틸 타켓도 잘 안 맞았어요. 솔직히 저도 총을 처음 써보는데 근데 지금은 30m 정도 되는 스틸 타켓을 놓고 총 15발 정도 타격을 해보니까 거의 한 12발, 3발은 타켓에 맞아요. 30발 스틸 타켓 요만한 거 한 뼘 정도 되는 스틸 타켓 맞고 조금 빗나가는 건 있어요. 아직까지 그만큼 잘 가르쳐 주셔서 하루 만에 실력이 일치오일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오늘 교육받는 IDPA 코리아 실총 교육받는 멤버 지금 네 분이 수업받고 있어요. 네 분이 수업받고 있는데 다들 잘 쏘고 계시고 한 분은 유동나게 거의 뭐 존윅을 빙의한 듯이 막 총을 잘 쏘고 계십니다. 계속 교육을 받도록 할게요. 드릴, 예. 드릴을 전해보시면 펜자스 드릴도 그렇고 자기가 뭘 이제 실수라면 뭐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궁금해. 포인트가 넘어가는데 우리가 맞춰야 될 거는 이 포인트가 아니라 요 단이라면 보는 데인데 근데 지금 연습이니까 요 포인트, 원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그 레지 매치 때 내가 알파존을 할 때 되게 부담없이 따당 때리고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이 포인트 하나에 굉장히 집중하시고 트리거에 집중하시고 에임에 집중하시고 아셨죠? 트리거만 조금만 네,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죠?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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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빵.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훨씬 더 에임하기도 좋고 근데 죽을 때 살짝 브레이킹 그럴 줄 배가 클 것 같은데 지금 스탠바이 천천히 결정하고 아니 아니 시간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진, 좌우 뭐 이런 것들을 할 텐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할게요. 매치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무빙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운 거를 고스란히 녹여내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서서 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인 다음에 스탑한 다음에 샷에 들어가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스테이크 있고 스테이크 타겟이 있어요. 빵! 들고 들어가서 업고 쓴 다음에 서서 여기서 빵! 쓰고 있어요. 이거는 되게 잘 맞출 수 있긴 하겠죠? 잘 맞출 수 있기는 한데 시간이 그만큼 많이 소모가 되고 많이 줄기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초를 줄이고 에큐리시도 늘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 네. 해보자. 에로스터 준비됐죠? 네. 슈퍼 와이어리. 네. 스탠바이. 아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앞으로 가세요. 에잇. 반대로. 앞으로. 앞으로 가셔서. 에잇. 딱 드시고. 그렇죠. 인플레이션 노트. 요 클리어. 대마담. 에노스터. 타임 32초 2고. 안 돼요. 날라. 지금 날라오시고 거든요. 손을 앞에 잡을 거라고 네. 총 돌렸듯이 여기서 다 죽는 거야 어. 이제. 자, 오스터. 오스터, 아이오라리. 높은 데지 마시고. 스탠바이. 섬세한 터치, 섬세한 섬세한. 그렇지. 천천히. 오. 그렇지. 오케이. 언노웃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네. 해마다운 홀스터